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계좌 고민들 다들 한 종목씩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좌의 고민을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시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단돈 100원이면 여러분들의 계좌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건데요. 종목과 그리고 비중, 매수가까지 세 가지를 다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궁금하신 점이 자세하게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자세한 궁금사항까지 보내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들 그냥 계좌를 안 보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 종목 상담이 조금 저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문자들이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 몇 년 홀딩할까 합니다. 2, 3년은 계속 오르겠죠. 이슈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시면은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고요. 이시우 전문가님의 성함을 보내주신 첫 번째 시청자님을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팩이고요. 5,980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망간을 보고 매수했는데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네요. 번호는 6063번님이시고요. 그렇다면 심팩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심팩 같은 경우는 금형 압축 그리고 프레스, 금형 제조 등을 갖다가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뭐 재무라던가 그런 게 뭐 크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체 추세 자체가 아직은 상승을 하기 전의 단계,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주봉으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환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비중도 10%에다가 매수가 역시도 지금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단기적인 추세에서도 역시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 흐름, 6,000원대의 저항대가 있거든요. 6,000원에서 6,200원 근처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오늘 다소 윗꼬리를 조금은 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저항대 돌파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6,700원 근처에서 7,000원 사이에 목표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7,000원 돌파 확인하고 네, 한 8,000원 근처까지 7,800원 근처 정도에서 2차 목표가 잡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전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저항대인 만큼 뭐 내일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근처인 만큼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있긴 하지만 중장기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는 다시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정도의 흐름까지는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지 조금 안전하게 매도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KNW, 뭐 넥센타이어, 한국화장 제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 한번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760원에 15% 비중을 갖고 계시고 8470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빠지면서 8,45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발하게 상승 추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예, 상승 추세로 이어졌고요. 당연히 이제 타이어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뭐 그쪽에도 4차 산업 쪽에도 예,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어를 갖다가 없이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또한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수익성 역시도 긍정적으로 예, 추가로다가 상승 추세로다가 재무 안정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물량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8,000원 근처에서는 최소한 지지를 받아야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추세만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만 원 근처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타이어 관련, 뭐 넥센 타이어 말고도 타이어 관련 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그래도 긍정적인 추세로다가 상승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비중도 15%인 만큼 아직까지 뭐 크게 여기에서 뭐 정리하거나 네, 그러실 손절을 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 손절가는 잡고 지켜보시는 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손절가를 잡고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식 빅리그 이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시우 전문가님께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나와주시는데 다른 평일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시면요. 한국화장제조 시청자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보내주셔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동국산업의 주가가 5,900원 60%입니다. 어머, 저 위에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쁜 은별 씨, 노을 7,300원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중 함께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CIS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에 15%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한번 대응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CI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폭이 적지는 않았던 종목인 만큼 재무 상태가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단기적인 테마 이슈로 인해서 상승 등락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2차전지 대부분의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고 해당 종목 역시도 오늘 이제 그래도 소폭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가 부딪혔다, 저항대에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단이 원하시는 16,000원 근처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해당 위치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13,500원을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12,000원 혹은 11,000원까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그리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고 보시면은 뭐 16,000원 근처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꼭 손절가 이탈 없는 경우에만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추세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다만 손절가는 꼭 지키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 근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손절가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종목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SCD도 있고요. MP, 그리고 뭐 신성 ENG. 꼭꼭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셨을까요? 그 아래에 이시우 전문가님 성함 보내주신 시청자님과 한번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 시스템이고요. 14,350원에 비중은 5%. 목표가랑 전망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진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로 원래 이제 상승이 앞에서 나왔다가 그래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만 이탈을 안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3년 지금 상장한 지 3년 정도 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은 앞에서도 제가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와 저항대가 좀 얇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야지만 저항대, 예를 들어서 매물대가 이제 두껍게 쌓인다던가 지지가 어느 정도는 다져지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천정으로 만약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도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17,000원 근처에 저항대가 있어서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돼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네, 아직 상승 추세가 시작점인 만큼 추가적인 17,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2만원 근처까지는 최소한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역시나 네, 13,000원 근처 지금 매수가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17,000원 근처가 저항되면은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분할 매도로다가 접근하시고 목표가 2만원 근처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 시스템까지 상담을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 것 같고요. 아젠사나 뭐 다원시스 있는데 그 위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잘못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 있습니다. 이시우가 아니고요. 이시후입니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노란통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667 하나번님께서는 이시후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다원시스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비중이 20%고 매수가가 14,000원입니다. 전망 좀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원시스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좀 재무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83억 원. 그다음에 작년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손실이 커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뭐 며칠 보고 마신다면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최근 근처에 뭐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반등을 노리고서 뭐 매수하셨다면은 뭐 3%든 5%든 수익 실현하시는 건 괜찮지만 예, 굳이 이런 종목을 신규로다가 진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일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이 일단 최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최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승 시에는 한 14,5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와 큰 차이가 없어서 솔직히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손절가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조금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